드디어 9명의 소녀들이 돌아왔습니다. 컴백 소녀시대. 스튜디오에 들어서자마자 아드레날린 대방출하는 소녀들. 와이드맨을 보자 격한 인사를 반겼는데요. 컨디션이요. 지금 컨디션 안 좋아요. 왜냐면 오늘 되게 늦게 어제 스케줄 끝나고 점심 스틱에 먹고 자가지고. 거짓말! 유리 씨 아까 기분 좋게 들어오는 거 잡았다고요? 아니 뭐 완전 먹고 싶었는데. 저도 그냥 잘 생각이었죠. 그랬는데 먹고 아침에 좀 그리고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컨디션 안 좋아요. 그러더니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던 유리 씨. 아 예쁘네. 여기 마흔 하나 추가요. 아, 안 먹어. 진짜요? 나오나요? 어. 진짜 좋겠다. 엄청 힘들었어요. 비밀이에요. 좀 이따 또 대변신을 할 거예요. 아 진짜? 대변신 오늘 MC잖아. 어, 두 분. 아 맞다. 맞다. MC였네. 네, 안녕하세요. 이날 두 사람은 2013년 첫 M 카운트다운 스페셜 MC를 능숙하게 소화하기도 했죠. 수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사랑. 오랜만에 9명이 서는 무대라 최고의 컨디션으로 준비하는 소녀시대. 그런데 그녀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너무 추워요. 오늘 영하 12도? 어? 영화 18도 아니에요? 오늘 진짜 춥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아니, 왜 이렇게 날을 골라서 이런 날을 이렇게. 그러니까요. 아, 너무 일찍 어떻게 되네요. 아, 저의 소녀시대 알가로보이 무대하러 왔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내가 소녀시대다. 저도 소녀시대 기다렸어요. 꼼꼼히 무대 동선을 체크하고, 녹화가 시작됐는데요. 새해부터 가요계를 휩쓸고 있는 소녀시대의 신곡 아이다로 보이. 특히 소녀들이 힙합 전사로 대변신을 해 화제를 모으고 있죠. 강렬한 걸스 힙합 댄스로 금세 지친 멤버들. 그쵸, 물 주세요. 이게 배고파서 힘든 건지 아침에 힘든 건지 원래 힘든 춤인지 모르겠네. 아, 난 배고파. 밥 먹어요. 안 먹었어요? 왜? 시간 주신 게 시간이 몇 시인데 그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오늘 4시 반에 일어났어요. 오늘 현실은 MC잖아요, 일카. 어, 나 MC인 줄 알았어? 알았어. 한 개? 한 개. 고맙다. 근데 너무 사연이 늦었더라. 사연이, 사연이. 좋아요. 아, 그렇구나. 사연이 없으면 됐어. 지인이 지금 옷을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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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다가 하이파이브까지 하셨네. 하이파이브. 그렇지. 우리 최고 준비해요, 그죠? 그렇구나. 이때 1을 지켜보던 유리 씨가. 우리 귀여운데? 우리 귀여운데? 너무 빠르고. 에이, 제시카 씨도 귀여워요. 카메라를 요청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만드세요. 휴식도 잠시 다시 무대로 돌아가는 소녀시대. 그리고 잠시 후 소녀들은 복고풍의 의상으로 변신을 했는데요. 보기만 해도 상큼해지죠. 저희가 이번에 댄싱퀸이라는 곡을 하는데요. 사실 이 곡이 2008년에 저희가 지가 나오기 전에 준비했던 곡이었는데요. 타임머신을 타고 2008년으로 돌아간 소녀시대. 2009년 개국민 히트송 G를 발매하기 전 댄싱퀸으로 컴백을 준비했다는데요. 역시 4년 전에도 미모는 여전했죠. 뮤직비디오를 보면 굉장히 풋풋하기도 하고 지금과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어린 사람을 남아있어요. 복고풍이 컨셉입니다. 2008년도 버전. 맞습니다. 편해요. 와우. 국제 가수 싸이에 이어 앞으로 월드스타로서 활약이 기대되는 소녀시대. 컴백했으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2월달부터 일본 아레나 투어 투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소녀시대 많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콘서트 꼭 와주세요. 지금은